거기다가 경찰 서울 경찰청에 속해 있는 그 마수대가 직접 두 개 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예, 제가 10월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10월 27일 날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지시했습니다. 지시한 배경이 앞서 있었던 10월 13일 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10월 14일 날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 특별 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알았습니다. 했고.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 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할로윈 대 종합 치안 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 해서 폴리스 라인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이 돼서 약 260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 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할로윈데이 치안 요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죠? 예,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중에 58명만 정복이고 나중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79명이 나가고 현장 지도하는 정복 요원은 58명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약을 들고 나갔는데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하려는 사람이 시약 가지고 나서 그 시약 검출하고 그다음에 체포를 합니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예방 활동한 게 분명히 나오고. 아,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건 가지고 나온 건 맞습니다. 발견이 되면 배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기동대 부분은 제가 그 27일 날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27일 날 보고도 지금까지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서울 경찰청에서 절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경찰청 사원.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2021년은 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21년도에. 네,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아니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 행사라 엄청나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는 그 14일 날 우리 정보 분석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